셋, 넷. 이번 시간은 커팅 리듬을 이용해서 네, 대성의 날바 귀순이라는 노래를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저 우선 코드를 살펴보면 왼손은 D 마이너 코드 한번 짜라랑 해볼까요? 네, 6번 줄 죽어주고요. 뮤트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C 코드 또 6번 줄 뮤트 해놓고 소리가 잘 나는지 항상 체크. 자 그 다음 A 코드 6번 줄 또 죽여주고요. 다시 한번 D 마이너 네 가지 코드의 반복이에요. D 마이너 C A 코드 D 마이너 다시 한번 D 마이너 C A 코드 D 마이너 자, 이 네 개의 코드에 커팅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오른손의 커팅에 있긴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왼손의 엄지예요. D 마이너도 엄지 맞고 C도 엄지 맞고 A도 엄지를 맞고 엄지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빠르게 변환을 해도 불안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지를 딱 올려놓고 날바 귀순이라는 노래는 이게 끝이에요. D 마이너 C A D 마이너 네 가지를 커팅으로 해보는 거죠. 자 앞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1, 2, 3, Go 날바 날바 귀순 날바 날바 귀순 날바 날바 지금 당장 날바요 날바 날바 귀순 날바 날바 귀순 날바 날바 날바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걸로 커팅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왼손 엄지 고정 커팅 연습. 속도를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1, 2, 3, 4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지금 당장 날바요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기순 날바 날바 날바요 둘, 셋, 넷, 빰. 그런데 이제 커팅의 주의점을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커팅을 했는데 소리 잘 들어보세요. 커팅은 했는데 소리가 남아있는 경우 너무 줄을 꽉 눌러서 쇳소리가 나는 경우 커팅은 했는데 소리가 땡 나는 거는 틀린 커팅 아무 소리도 없어야 돼요. 확실히 컷 했을 땐 소리가 없고 올라오면서 여섯 줄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커팅 리듬까지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